정말 다양한 사운드로 여러 장르에 잘 어울리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라고 합니다. 하모니카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하모니카를 위한 곡도 쓰고 또 하모니카 교육법도 개발하고 그래서 하모니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하모니카는 음역대도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음색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클래식을 연주하고 싶을 때는 클래시컬한 소리가 나고요. 또 재즈를 연주하고 싶을 때는 재즈틱한 소리로 바꿀 수 있어서 좀 정말 다양한 사운드로 여러 장르에 잘 어울리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저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국악에도 관심이 있어서 하모니카로 국악도 표현을 해봤는데요. 하모니카로 국악도 연주를 할 수가 있답니다.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은 정말 많은데요. 물론 빠른 곡들은 당연히 제일 어렵죠. 그런데 저는 그런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제 감정을 담아내기 어려운 곡들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. 조금만 그 몰입에서 벗어나면은 연주가 틀리거나 혹은 연주에 집중하다 보면은 제 마음을 담아내기도 어렵거나 그래서 저는 항상 연주는 모든 곡을 다 어렵게 연주하고 있고요. 대신에 그렇게 음표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서 연주하고 나서 그 끝났을 때의 희열이 정말 짜릿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한 곡만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. 저는 모든 곡을 늘 아주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하모니카를 부는 게 정말 재미있고 행복해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어요. 지금도 그래서 하모니카를 부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요. 그래서 제 꿈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도 과연 이 행복하게 연주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혹은 공유하고 싶은 감정들을 하모니카로 담아서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기쁜 순간은 제 연주를 듣고 계시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가장 기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